연산 군일기 31권 연산 4년 9월 6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1498년 명홍치 11년 사헌부에 삽사하여 아뢰기를 이 급규는 본시 명칭이 없는 데다가 경박하여 법도에 맞지 않습니다. 급규가 만약 발명하고자 하면 마땅히 옥에 나아가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온데 대간이 자기를 논박한 것을 분히 여겨 분운하게 함부로 아뢰었으니 이는 뒤로 천총을 속이고 아뢰려고 대간을 경멸한 것이므로 국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연산 군일기 31권 연산 4년 9월 6일 신축 여섯 번째 기사 김종직의 문집을 중국에 가지고 간 성절사 조위 공초 내용 종직은 신의 이모의 자부입니다. 지난 임진년에 종직이 함양의 원이 되어 왔으므로 신이 가서 예도를 배웠는데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종직이 죽은 뒤 신이 도승지로 있을 적에 강백진이 종직의 시문을 신에게 부송하면서 간행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때 성종께서 명하여 문사의 유보를 드리라 하심으로 신은 이승소의 시문 6권과 종직의 시문 17권을 교정하여 아울러 올렸습니다만 권질이 호번해서 간행하지 못하고 마침내 문만을 초하여 한 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후 신이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을 적에 돈을 모아서 간출하려고 했는데 마침 초상을 당하여 정석견에게 보내서 간행하게 하였습니다. 갑인년에 신이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는데 일손이 도사가 되어 와서 종직이 문집을 보게 해달라고 함으로 신은 내주었을 뿐이며 일찍이 함께 의논하여 편찬한 적은 없사옵니다. 권경우는 본시 글을 잘 한다는 이름도 없었고 사귄 일도 없사온데 무엇 때문에 원고를 내줘 초해달라고 청했겠습니까? 지난해 겨울에 신이 복을 벗고 서울에 올라오니 강백진이 종직의 시집을 신에게 보여주면서 간행할 것을 청하기로 신은 곧 초해내어 전라감사 이인영에게 보내어 간행하려고 하다가 선사할 만한 사람이 없을까 근심되어 마침내 교소 별자 이수무와 교리 유효산에게 부탁하여 주자로 먼저 한 권을 인출하였으며 그후 신이 중국에 가게 되어 그 나머지 네 권을 가져다가 참의 이창신에게 주어 수무에게 부탁하여 인출을 끝마쳐 인영에게 붙여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본고 7권은 모두 창신에게 주었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연산 4년 9월 6일 신축 일곱 번째 기사. 선선부원군 노사신의 졸기. 사신의 자는 자반이요, 재호는 보진이다. 교화 사람인데, 동지 돈용 부사 물제의 아들이다. 의정한의 손자이다. 젊어서 글을 읽음에 하루에 수백 단어를 기억했으며 경태 계유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 학사에 제수되었다가 수찬으로 승진하였다. 을해년에 어머니 상을 만났으며 복을 벗고 사헌부 감찰에 제수되어 군자감에 분대되었는데 말을 대들어도 분뇨하여 먼지와 티끌이 눈을 가리니 공은 책상에 쓰기를 장부의 느릿한 평생 뜻이 어찌 한말 한대 출납하는 속에 있을까 보냐 하였다. 무인년에 사관은 좌정원의 에 제수되어 예문관 응교를 거쳐 세자 문학으로 전임되었다. 휴가를 얻어 진위현에 지나가다가 투숙하고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출발하여 두어 마장을 갔는데 소리가 달려오며 불어댔다. 사신은 멈추어 기다리니 소리가 말하기를 "갑 속에 둔 붓을 잃어버려 원님이 나를 시켜 찾아오라고 했다고 하니 사신은 웃고 차고 있던 주머니 속에서 붓을 내어 주었다. 임원년에 승정원 동부승지로 뛰어올라 도승지로 전임되었다. 을유년에 호조판서에 제수되고 병술년에 발령 등준 두 시험에 합격하였다. 무자년에 남이 강순 등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복주하자 추충정난 익대 공신에 책봉되었고 누차 승진하여 좌 찬승에 이르렀으며 10여년에 성종께서 협보한 공을 기록하여 순성 명랑 재활이 공신에 책봉되었다.
병신년에 선성부원군으로 승진되고 정유년에 우의정으로 승진되고 임자년에 조화 이정에 오르고 갑인년에 영의정으로 승진되었고 가을에 부원군에 채배되었으며 12월에 치사를 빌었는데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무거년 9월에 병이 위독하자 왕이 승지 홍식을 보내 하고 싶은 말을 물으니 사신은 아뢰기를 신은 말씀드린 것이 없사옵고 다만 상과 벌을 적중하게 할 것과 부지런히 경년에 납시기를 원할 뿐이옵니다 하였다. 나이는 72세였다. 시호를 문광이라 하니 방문 다견을 문이라 하고 정심 대두를 광이라 한다. 사신은 흉금이 소탈하여 거칠애를 일삼지 않고 교경을 생략하였으며 치산을 경련하지 않았다. 뜻이 활달하여 서사를 박람하여 관통하지 못한 것이 없었으며 불경 도서까지도 역시 모두 보았다. 만년에 거처하는 당을 천은당이라 이름하고 옛사람의 서화를 모아 그로써 스스로 즐겼다. 다만 세조가 일찍이 용문 사이에 거동하여 손으로 구름 끝을 가리키며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백의를 입은 관음이 현상하였다 하니 여러 신하들은 쳐다보기만 하고 능히 대답을 못하는데 사십만이 크게 관음이 저기 있다 하고 외치니 사람들이 그 아침을 미워하였다. 성종조에 정승이 되었으나 건명한 바는 없고 금상이 즉위한 처음에 수상이 되었는데 왕이 대간에게 노여움을 가져 잡아다가 국문하려 하니 사신이 아뢰기를 신은 희하하여 마지 않는다 하였고 계약생이 부처에 대하여 간하사 귀양 보내려고 하니 사신이 또한 찬성했으므로 사림들이 이를 갈았다. 그러나 그 성품이 남을 기해하는 일은 없었다. 사옥이 일어나자 윤필상 유자강 성준 등이 본시 청의하는 선비를 미워하여 일망타진하려고 붕당이라 지목하니 사실은 홀로 강력히 구원하면서 동안에서 명사들을 금고하다가 나라조차 따라서 망했으니 청의가 아래에 있지 못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하였다. 그래서 선비들이 힘입어 온전히 삶을 얻은 자가 많았다. 사신의 아들 공필은 학식이고 또 경력이 많아 세무에 숙달하였다. 그러나 그 살림을 하는 데는 사호라도 유기하지 않아 많은 선박을 만들어 세를 거두어 들였다. 그리고 또 서족 노종선과 짝이 되어 사방 공사관의 천인으로 누락되거나 숨어 있는 자를 찾아내어 아전에게 소청하여 상을 받아서 나누었다. 또 유자강 임사원과 더불어 통과의 벗을 매더니 사람들이 이로써 그 심술이 부정함을 알았다. 연산군 일계 31권 현산 4년 9월 8일 개묘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연산군 일계 31권 현산 4년 9월 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김종직의 문집을 중국에 가지고 간 조위 등이 처벌에 대해 의논하고 의지로 정배시키다. 추관이 아뢰기를 조위가 이미 종직의 문집을 편찬하였으며 그가 중국의 갈색에 또 시집을 박아서 싸가지고 갔사온데 전일의 공처의 조위 제문과 술주씨의 사의를 알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일선의 말에 조위와 같이 상의하여 편찬했다 했는데 조위는 휘하고 권경우도 조위가 문집을 발간하려고 원고를 신에게 부탁해서 초회 내게 하였다 했는데 조위는 또 휘하옵니다. 일선은 또 조위는 젊어서부터 어른이 되도록 종직에게 수업을 했다 하였는데 조위는 단지 얘기만을 배웠으나 그것도 졸업은 못했다고 말하오니 이는 거짓입니다. 청컨대 형신하옵소서 하였다. 형신을 하였으나 불복하고 조위는 감옥 안에서 상사에 스스로 해명하였다. 왕이 필상 등에게 묻기를 종직의 글을 조위가 어찌 알지 못했겠느냐 하며 모두 아뢰기를 조위가 학문이 있으므로 혹 알리라 생각되었기 때문에 감히 형신할 것을 청했던 것이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 죄가 일손과 더불어 누가 중하냐 하며 필상 등이 아뢰기를 현재 실정은 알아내지 못하여 감히 억측할 수 없사옵니다. 하고 드디어 형장신문을 한 차례 아니 전교하기를 만약 죽을 죄가 아니라면 형장 아래에서 음양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하였다. 필상 등이 아뢰기를 저희가 만약 그 정상을 알았다면 죽어도 죄가 남습니다만 다만 신이 만약 그글 뜻을 알았다면 어찌 감히 성종에게 올렸겠습니까? 한 것으로 보아 그 말은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하오나 실정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진실로 무죄 석방할 수는 없사하고 다스리지 않는 것도 또한 부당하오니 청컨대 표현말의 예의에 의하여 논단하옵소서 하니 가하다고 전교를 내렸다.
드디어 곤장을 때려 조비를 의주로 증승조를 곽산으로 정배하였다. 조비는 창녕인으로 자부 김종직을 쫓아서 배웠다. 문장을 잘하였고 더욱 시에 능하였으나 너무나 곱게만 하는 대로 흘러서 지분의 태가 있으므로 종직 일찍이 그를 작게 평했다. 사람됨이 풍의가 수려하고 단정하며 흉금이 턱 터졌으며 온 세상이 유아라 칭하였다. 성종께서 중국 윤씨를 폐하려하니 온 조정이 불가하다고 항쟁하여 홍문관원에게 교서를 지어 올이라고 명했는데도 모두 교몽을 받들지 않았다. 그런데 마침내 조위에게 명하여 조위가 지어 올리니 사람들은 그가 강직한 기운이 적음을 한하였다. 일찍이 정후 왕후의 상 중에 사명을 받들고 평안도에 가서 장아를 거느리고 잤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절조가 없다고 여겼으니 이것이 그 단점이다. 이때 이르러 횡화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다가 면하게 되니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고 다행하게 여기면서 조이가 평소에 모가 나지 않아 당로자에게 미움을 받은 까닭이라고 여겼다. 그는 적소에 있으면서도 또한 한록을 패하지 아니하여 문사의 진도가 전부 다 배나 더 했다. 연산군일기 31권 연산 4년 9월 10일 을사 첫 번째 기사 태백 승리 경천하다. 연산군일기 31권 연산 4년 9월 10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밤에 창경궁 대내 불이 나다. 연산군일기 31권 연산 4년 9월 11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한치영 등이 창경궁의 화재로 무사를 사열하는 일을 승제할 것을 청하니 윤화하지 않다. 한치영 등이 아뢰기를 창경궁에서 불이 난 것은 비록 사람이 조심하지 아니한 탓이라 하나 그러나 재앙이 아니라 할수 없사오니 원컨대 열무를 상제하소서하니 어서를 내리기를 근년 이래로 오랫동안 큰 열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늘의 전고지의 들판에서 몰이하는데도 병사가 익숙하지 못하였다. 요사이 혹 대여 혹 난언을 하는 사람이 잇따라 나와 끊어지지 아니하니 이는 비록 허망한 일이지만 전적으로 군사가 게으른 탓이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준비가 있어야 근심이 없다 하였으므로 지금 감히 해보겠다는 것이다 하였다. 이 극균이 아뢰기를 신이 환경에 갔을 적에 궁중에서 밤중에 화재가 일어나니 황제는 조의를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시사할 것을 청하여 4일 만에 청을 들었사온즉 지금 제의가 이와 같은데 무사를 사열한다는 것은 미안한 일이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봄에 수 사냥을 하고 여름에는 묘 사냥을 하고 가을에는 선 사냥을 하고 겨울에는 수 사냥을 하는 것은 모두 백성을 위하여 해대내는 것을 없애는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31권 연산 4년 9월 11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왕이 아찰한에서 사냥을 하다. 연산군일기 31권 연산 4년 9월 14일 개요 첫 번째 기사 크게 천둥하고 번개가 치다. 연산군일기 31권 연산 4년 9월 14일 개요 두 번째 기사 변종인을 공조판서로 신준을 한승부판윤으로 성현을 겸 동지 경현사로 김극검을 겸 동지 춘추관사로 정숙지를 호조참의로 민사근을 공조참의로 황성창을 사헌부지평으로 유순정을 홍문관교리로 최해를 사관현정원으로 삼았다. 연산군일기 31권 연산 4년 9월 15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좌의정 한치영 좌찬성 이극균 좌참찬 박근이 아뢰기를 천둥하고 번개치는 변괴는 실은 천도가 질서를 잃은 소치이옵니다. 신등이 정부에 비원되어 그이 재변을 불러싸오니 청컨대 신등의 직책을 책임하시옵소서 하였다. 듣지 않음에 다시 아뢰기를 요사이 재변이 자주 일어나고 있사오니 원컨대 전하께서 공구수성하여 능히 천계를 삼가여 그 변을 소멸시키시옵소서. 천계를 삼가하는 실상은 부지런히 경련의 납시와 시사하는 데 불과합니다. 단 중한 죄수가 7년이 걸려도 미결된 자가 있사오니 청컨대 빨리 시사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라. 경련에 나가서 시사하고 싶지만 능에 참배하는 재계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생긴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1기 31권 연산 4년 9월 15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삼가 상고하건대 예의에 신하가 임금을 위하여 참최 3년복을 입는다 하였사오니 신하가 임금에게 하는 예는 자식이 아비에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청경지의로서 예나 지금이나 바꾸지 못하는 진리이온데 지금 윤탕로가 초방의 지친으로 성종이 길러준 은혜를 받은 것이 하늘처럼 망극하옵거늘 여러 신하들이 상복을 입고 가슴을 치며 뛰는 속에서 창기와 엄란하고도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기색이 없으니 이를 참아하거든 무엇을 참아 못하오리까? 지금 방면된 것만으로도 좋카온데 어찌 직첩을 도로 주오리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빨리 성령을 환수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1기 31권 연산 4년 9월 16일 시내 첫 번째 기사 왕이 인정전에 납시어 문우과의 방방을 하였다. 연산군 1기 31권 연산 4년 9월 16일 시내 두 번째 기사 명하 윤필상 한치형 이극균 신수건 김영종 정미수를 빈청에 모이게 하고 배목인 등을 형장 신문으로 국문하였으나 불복함으로 낙형을 쓰니 곧 자복하였다. 지형 등이 아뢰기를 목인이 용모를 한 형상이 이미 나타났고 그 당도 모두 성복하였사오니 모름지기 오늘 중으로 형을 집행해야 하옵니다. 만약 그 몸이 죽어버리면 비록 형을 가한들 무엇이 유익하오리까? 또 조신이 아니니 청컨대 청파역에서 형을 집행하도록 하소서하니 가하다고 전교를 내렸다. 낙형은 불로 지지는 형벌을 말한다. 연산군 1기 31권 연산 4년 9월 16일 시내 세 번째 기사 왕은 유손의 주언을 보고서 묻기를 유손만을 주의해주고 그 당은 논하지 않는 것이 어떠하냐 하며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옵니다 하니 이극균 신수근이 아뢰기를 우선은 주자지 한 경기는 모두 유손의 당으로 세상을 업신여기고 풍속을 비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은 가장 간헐한 자이오니 전부 석방하는 것은 불가하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유손 선언은 먼 지방으로 내치고 그 나머지 당은 모두 놓아 보내도록 하라 하매 극균 등이 다시 아뢰기를 유손은 가늘한 무리라서 만약 북도로 내치면 반드시 야인에게 투신할 것이오니 청컨대 제주로 유배하여 종을 만들고 선원은 갑산으로 유배하여 종을 만들소서 또 명량정, 수천정도 다 유손의 도당으로서 유손을 부형과 같이 대우하였사오니 아울러 국문하소서하니 가하다고 전교를 내렸다. 연산군 1기 31권 연산 4년 9월 17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홍문관 직장 윤희손과 부은교 한형륜을 함경도로 은교 남세주를 충청도로 선한 김봉을 경상도로 교리 성세선을 전라도로 저자 홍은충을 평안도로 나눠 보내어 변방의 방비를 시찰하고 아울러 격려하는 각 고을의 불법을 살피게 하였다. 연산군 1기 31권 연산 4년 9월 1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축성사 이극균이 아뢰기를 지난해 과연 흉년이라 할 수도 있지만 금년은 모든 곡식이 모두 풍년이온데 어찌 흉년이라 하여 문득 큰 역사를 피합니까? 지금 북방에는 방어가 좀 완벽하다 하겠으나 남방은 큰 근심이 될 만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뜬 물의를 받아들여 큰일을 저지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성을 쌓도록 하라 하였다. 영산군 1기 31권 연산 4년 9월 1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공작기슬 매양 중국에 내왕하는 길에 무역해 오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31권 연산 4년 9월 2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왕이 친히 광릉에 제사하고 봉선전에 이르러 승려에게 쌀콩 30석과 면토정포 각 100필을 하사하다. 연산군 1기 31권 연산 4년 9월 23일 무어 첫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에서 장차 진연을 할 것인데 대간이 아래니 아래기를 그늘에 재변이 자주 일어나고 있사오니 정전에서 여악을 쓰는 것은 부당하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1개 31고 연산 4년 9월 2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의 납신이 사간 안윤덕이 아뢰기를 "듣자오건대 장차 봉현의 타위를 하신다 하옵는데 봉현은 창경 능에 가깝습니다. 전하께서 현재까지 능에 참배하지 않았는데 능 곁에서 사냥을 하신다는 것은 매우 미안한 일이옵니다. 하니 왕은 이르기를 전의 앉은 곳이 능묘에 가깝지 아니할 뿐더러 또 사나운 짐승이 있다 함으로 능을 위해서 몰아내려는 것이다. 더구나 옛날에 사찰의 사냥이 있었으니 무사도 역시 해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자 영사 항치형이 아뢰기를 대간의 말이 심히 타당하옵니다. 하였다. 연산군 1개 31권 연산 4년 9월 25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하례기를 매월 초 1일 후원에서 종친들이 잔치를 베풀 적에 사관을 참석시키는 것이었다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승정원은 단지 왕의 명령을 준납할 따름이요 이와 같은 일은 너희들이 말할 바가 아니다. 대관이 만약 너희들이 말한 바를 들으면 반드시 와서 말할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1개 31권 연산 4년 9월 26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상참과 조계를 받고 경연에 납시어 강목을 강했는데 부혁이 한양 태수가 되어 나갔다는 대문에 이르자 시간간 남세주가 아뢰기를 조충은 별리만을 일삼은 수인으로 영재에게 총애를 얻게 되니 영재는 조충에게 빠져 부혁을 태수로 보냈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하였다. 동지사 홍기다리 아뢰기를 한나라 환재 영재는 모두 쇠란의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한기를 보면 만금대를 만들고 남궁을 중수하고 동인을 쥐어붓고 한 것이 다 만국의 징조이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이로써 경계를 삼으소서. 또 경련은 다스림을 내는 본원입니다. 지난해 신이 관반이 되었을 적에 천사에게 묻기를 황제께서 또한 경련에 납십니까? 하였더니 대답이 중조에서는 이 일을 중히 여김으로는 부지런히 납시어 철폐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또 옛말에 이르기를 생각을 종시토록 학문에 둔다 하였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경련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무궁한 의리를 심력하소서 하였다. 관반은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정삼품의 임시직이다. 연산군 1개 31권 연산 4년 9월 26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납시어 글을 읽다가 왕분 등이 군사를 출동하여 여러 상실을 배고 인하여 폐립하였다라는 대문에 이르니 왕이 이르기를 임금을 폐립하는 일은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쉽게 할 것이 못 되는데 왕분 등이 감히 이와 같은 꾀를 내었으니 무슨 까닭인가 하니 남세주가 아뢰기를 맹자가 말하기를 이윤의 뜻이 있으면 가하거니와 이윤의 뜻이 없으면 찬역이다 하였으니 왕분 등의 죄악은 이루 말할 수 있으리까? 그러나 역시 영재가 스스로 취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1개 31권 연산 4년 9월 26일 신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대자산에서 사냥하는 일은 미편하다는 것을 논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이는 그때까지 능에 참배도 않았는데 능이 가까운 곳에서 말 달리며 사냥한다는 것이 불가함으로 논한 것이었다. 연산군 1개 31권 연산 4년 10월 1일 개해 첫 번째 기사 홍문관 은교 남세주 등이 아뢰기를 명일에 장차 대자암 앞산에서 사냥을 하시려 하시는데 능에 참배도 아니하고 먼저 사냥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하오며 더구나 동향 대제의 재계 날에 말 달려 사냥하는 것도 역시 매우 불가하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취재를 할 때에는 그 거처를 생각하고 그 소울을 생각하고 그 즐기는 바를 생각하는 것이지만 섭행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 하였다. 연산군 1개 31권 연산 4년 10월 2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왕이 대자산에서 사냥을 하다. 연산군 1개 31권 연산 4년 10월 3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대자산은 서울과 가깝사옵고 또 짐승이만 싸우니 벌채를 금하고 사냥도 금하여 지정 사냥터로 만드소서하니 가하다고 전교를 내렸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10월 4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조관으로 효용이 있는 자를 써서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10월 4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좌의정 한치영 우의정 성준이 아래기를 장경릉 진제는 검년에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오며 명년봄으로 퇴행하는 것은 미편하옵니다. 또 경련은 부지런히 납시고 그러지 않아야 하는데 요사이 오랫동안 납시지 아니하시니 역시 미편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능의 참변인 일은 얼굴에 부스럼이 나서 거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경련의 이 일에 대하여는 경등이 나를 유소하다고 여기어 이 말을 하는 것인가? 옛 사람이 이르기를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했다. 거둥하는 날 어느 겨를에 나가겠는가 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10월 4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대관 홍문관이 상소하여 경련을 정지하는 것과 능에 참배하지 않는 것이 미편한 점을 극론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10월 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왕이 정토산에서 사냥하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10월 6일 무지인 첫 번째 기사 파평부원군 윤필상 등이 의금부당산과 함께 빈청에서 배목인의 도당인 문빈 등 13명을 국문화에 넘지차사하게 하니 전교하기라 파평부원군 윤필상과 좌의정 한치영이 김종직의 역상을 적발하는 데 공이 있으니 그들에게 각기 노비 13인가 밭 100겨를 주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10월 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예조의 사리기랄 효행이 있는 자는 윤효선 점성근 서극철 임계번이옵니다 하니 알았다 하고 전교를 내렸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10월 7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중의 인가에 소장한 김종직의 문집을 모아다가 승종원에서 불태웠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10월 7일 기사 세 번째 기사 김심을 공조 참판 겸 동지 성균 관사로 이권을 사가는 헌납으로 이관을 홍문관 부결의로 권달수를 수찬으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10월 8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천둥이 치니 좌의정 한치영 우의정 성준 좌참성 이극균 참 좌참찬 박건이 아뢰기를 지금 겨울에 천둥의 변이가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신등이 정부에 비위하여 능히 음량을 조화시켜 드리 다스리지 못한 까닭이오니 청컨대 신들의 적을 파면하시고 전하께서도 또한 공구 수성을 하여 천변을 소멸시키소서 하니 어서를 내리기를 순양의 달에 뇌변이 자주 일어나니 이는 허물이 나에게 있는 것이다. 대저 재앙은 명령되이 일어나지 않고 변계는 헛되이 생기지 않는 것이니 위 아래가 공구 수성하면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하늘의 도는 심히 밝아서 경고하는 것이 어긋나지 않는다. 지금 이 겨울날에 겨울 달에 천둥과 번개가 또 일어났으니 허물이 실로 나에게 있는 것이므로 심히 두려워하는 바이다. 참컨대 형옥의 그릇된 처결과 사성에 오래 밀린 것이 억울하고 원한이 되어 하늘을 감동시켜 변의를 부른 것이니 빨리 중의에 효의하여 판결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10월 8일 경호 두 번째 기사 명하여 배 목인이 살았던 굴의 현을 혁파하는 것이 편의한가에 대하여 의논하게 하니 윤필상 정문영 성중 강기손이 의논드리기를 목인이 비록 원적은 굴의 백성은 아니오나 그 땅에서 난리를 선동하였으니 혁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굴이 해적의 진로가 되므로 국가에서 일찍이 성을 쌓을 것을 의논하여 싸우니 그 병력을 배치하여 방수하는 계책은 해조로 하여금 마련하여 시행하게 하옵소서. 목인의 애비 계종이 남해에 살았으니 그 골도 또한 혁파해야 하옵니다만 만약 진이 있는 곳이라서 혁파할 수 없다면 강등에서 현감으로 만드는 것이었다옵니까 하고 한치영 이극균은 의논드리기를 백예종 부자는 김해에 출생하여 마적의 와주로 남해에 정석되었었는데
개종의 아들 목인이 조금 지리를 알므로 드디어 불교의 마음을 품고 구례에 도착하여 맨 먼저 반역을 꾀하였으며 그 애비 개종은 남해에서 역모를 재창하였으니 이두 고을은 모두 반역의 고을이라 혁파하는 것이 마땅하오나 목인 부자가 본시 두 고을 백성이 아니니 역신의 출생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애가 길주에서 출생했으나 강호만 해서 현으로 만들었는데 남해 구례는 모두가 현이라서 강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필상 등의 논의를 쫓았다. 연산군 일계 31권 연산 4년 10월 11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왕이 조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니 시간 간 김봉이 아뢰기를 금년은 심한 흉년이었고 또 천변마저 있사오니 청컨대 타위를 정지하옵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찬양하는 것은 잠금하기 위한 것인데 무슨 해가 될 것이 있겠느냐 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10월 11일 개요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윤탁루와 윤기견의 직첩을 도로 주는 것이 불과한 것을 극론화했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10월 12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왕은 상참과 조계를 받고 경련에 납시다. 영창군 일기 31권 연산 4년 10월 12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배 목인의 도당 김동, 박비 등을 능지 처참하고 춘경, 이습광 등은 변방으로 옮겼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10월 12일 갑술 세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작 이균 등이 아뢰기를 사냥하는 것을 비록 천금을 하기 위함이지만 반드시 친히 행차하실 것은 없사옵니다. 그들의 천변이 자주 일어나는데 말 달리고 사냥한다면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찌 전하께서 천금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아오리까?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10월 13일 올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나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10월 14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10월 16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의정부 6조 대관이 사냥할 때 부교와 군마 동상의 패단을 들어 극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 대사관 김계행이 한마디 말도 없이 우는 형상만 짓고 있었다. 사관 안윤덕이 아뢰기를 모자의 사이는 상하가 다름이 없사온데 전하께서 이같 지독한 추위를 무릅쓰시고 멀리 산판으로 사냥 나가신다면 대비께서 염려하심이 어찌 다음이 싸우리까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밤이 깊어 갈수록 승전 내간 김자원이 왕복이 잦았으니 아마도 왕이 자원에게 명하여 다시 개품하지 말고 스스로 답하게 한 듯하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10월 17일 기묘 첫 번째 기사 곡 연월 삼정께 올리고 호조에 전지하여 면포 300필 면주 50필 면자 30건 면화 50건을 대내로 드리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10월 17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승재원의 전교하기를 옛사람이 이르되 겨울에는 건양이 없다 했는데 지금 입동이 지난 지가 비록 오래지는 않지만 당연히 추워야 할 터인데 오히려 따뜻한 것은 어쩐 일이냐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만약 겨울이 깊어 가는데도 얼음이 얼지 않는 재변이 얼지 않는 재변이 오면 만약 겨울이 깊어가는데도 얼음이 얼지 않으면 재변이 오나 이 달에 따뜻한 것은 좋게 근심될 바가 없습니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10월 20일 임오 첫 번째 기사 왕이 서산에서 사냥하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10월 23일 을요 첫 번째 기사 왕이 인정전에서 양로연호 베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10월 25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왕비가 선청전에서 양로의 연을 베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10월 26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계동이 아뢰기를 삼위추장 남화 토토로와 달한과 나오장이 와서
정성을 바치려고 하오니 이는 조용조에 없었던 성사이옵니다. 또 그들은 다 일품의 도둑이우라 용이하게 접대해서는 아니되오니 그도의 감사로 하여금 접대하게 하되 또 선의사를 보내어 관찰사는 북벽에 앉고 추장은 동벽에 앉게 하는 것이 예의에 비추어 편의합니다. 다만 추장 등이 즐겨 동벽에 앉지 않을까 걱정이옵니다. 이는 본조에서 감히 천편 할바 아니오니 청와대 회사로 하여금 절목을 마련하게 하시옵소서. 다만 저 사람들이 연유 없이 정성 바치려는 것이라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사오나 신의 생각으로는 정조가 되면 저들의 추장이 모두 삼국에 조달을 감으로 우리나라가 빈틈을 타서 공격하여 탈취할까 두려워 급급히 와서 정성을 바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 접대는 관찰사로 하여금 관계부에서 세 차례쯤 잔치를 베풀게 하고 도둑에게는 각기 필단, 단령, 다포, 철익을 각각 하나, 그림마는 진사, 체낭, 도자, 구전, 정, 녹피화, 입, 염향, 표리 각각 세 건, 백조포, 흑마포 각각 5필, 백면포 각각 10필, 6장을 붙인 유둔 하나를 쓰고 수행자 중 우두머리는 옷 각각 2벌, 면포 7필을 쓰고 그 차석은 옷 각각 한 덜, 면포 네 필을 쓰고 그 나머지는 면초 각각 다섯 필을 주게하옵소서. 또 관계부에서 관대하자면 패가 될 것이오니 친종 자제 각열 사람만 대우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만포 객간에서 먹이도록 하고 각각 면초 두 필과 소금과 양식을 지급하게 하옵소서 하니 좋았다. 연산군 일개 31권 연산 4년 10월 30일 MGN 첫 번째 기사 호주의 전지 학위를 정철 20건 동철 80건을 대내로 들여오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개 31권 연산 4년 10월 30일 MGN 두 번째 기사 명하여 화박을 표시하는 인전을 만들어 사옹원에 비치하여 공상하는 물건을 독촉하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개 31권 연산 4년 10월 30일 MGN 세 번째 기사 홍기달을 의정부 우첨찬으로 김수동을 예조 참판으로 성현을 겸 동지 경연사로 홍석보를 형조 참의로 안치말 전라도 관찰사로 안호를 황해도 관찰사로 삼았다. 연산군 일개 31권 연산 4년 11월 1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가다. 연산군 일개 31권 연산 4년 11월 2일 갑오 첫 번째 기사 권정례로 백관의 하례를 받고 중위의 사령을 반포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나는 덕이 적고 이리에 어두운 자로서 큰 기업을 이어받아 숙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깊은 못에 다다른 양, 엷은 얼음을 밟는 양, 몬둘바를 모르는 듯하여 그의 신민의 추대하는 소망을 보호하고 조정의 어렵고 큰 업을 보존할 것을 다짐하여 썼다. 뜻밖의 구례연 백성 배의 목이니 화심을 내파하고 거짓으로 비계를 만들어 우매한 백성들을 속이고 현혹시켜 불궤를 꾀하였다. 성한송 은빈 등이 그의 신복이 되어 엄으로 도당을 결성하였고 목인의 아비 계종이 역모를 완수할 계 생각으로 남해의 불순한 무리들을 유인해 모아서 부자가 난리를 선동하니 그 당녀가 얽히고 서린데다가 두 고을의 백성이 따라서 부의 한자도 겨우 70여 명이나 되었다. 죄가 크고 악이 극하여 흉한 무의가 저절로 무너져서 목인 등 3명은 유례 이하에 처형되었고 그 나머지도 죄의 경중에 따라 모두 먼 지방으로 내쳤다. 목인 부자가 살던 구례고을을 협파하고 남해는 강호했으며 목인 한손 문빈 계종 등의 부자와 이환의 아들도 아울러 교수의 형에 연좌시켰으나 그 나머지 유례 연좌되어야 할 사람은 차마 모두 따로 처치할 수 없어 특별히 사형을 감하여 나의 호생하는 마음을 보이노라. 금 11월 1일 새벽 이전까지 모반 대역의 모반과 자손으로 조부모 부모를 못살 구매한 자와 처첩의 지 아비를 못 살한 자와 노비가 상전을 못 살한 자와 고의로 살인을 꾀하여 고독과 연매를 한 자와 강절도를 범한 자와 강상에 관계된 자와 국가장오를 범한 자를 제외하고 이미 발각되었건 아직 발각되지 않았건 이미 결정되었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건 모두 유죄하며 이미 정죄된 유도 부처 충군된 사람들도 아울러 석방하니 감히 유지가 내린 이전의 말 일로서 서로 고하는 자는 그 죄를 주의해 줄 것이다. 아, 죄악이 누적되어 이미 부월의 주를 받았으니 구하를 당척하여 마땅히 환한의 은택에 젖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개 31권 연산 4년 11월 2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왕이 친히 살고지에서 사열하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11월 6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배 목인을 문초한 주관에게 남상을 베푼 데 대해 미편한 일을 옹기하였으나 받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11월 7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의정부 6조 대간이 주관에게 작업을 너무 올린 데 대해 논개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11월 8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연사가 흉년이라는 이유로 화산대 놀이를 증대할 것을 청했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11월 9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대사관 김계행 등이 아뢰기를 배목인을 문초한 추관에게 상가 한 것은 불가업을 개정되어야 하며 또 윤은노는 탐독하고 무렴한 자로서 성종조의 이조판서가 되어 각간에 요청하여 친히 반납을 하다가 대간의 눈박을 입어 곧 체임되어 싸운데 지금 한승 무윤이 되어 싸우니 장관대 개정하옵소서. 판서 신숙원은 초방의 지친으로서 전형의 책임을 받아 언로를 추천하여 우윤을 삼았으며 참판 이집도 역시 언로의 절친인지라 사정을 쓴 것이 분명하오니 청컨대 국문하옵소서 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성산 4년 11월 9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강기순을 형조판서로 성세명을 동지 도령 부사로 김수동을 예조 참판으로 김영정을 사헌부 대사원으로 정미수를 승정원 도승지로 홍식을 조화승지로 이세영을 우승지로 권주를 좌부승지로 최한원을 우부승지로 박원종을 동부승지로 최집성을 병조참의로 최숙생을 허문관 부수천으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11월 10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김종직을 주애를 결정할 적에 가볍게 의득한 대관으로 부처된 자에 대하여 건본 사면령에 석방하는 것이 좋을지 여부를 논의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니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김종직의 의제한 대관 문제는 국가의 중대사에 관계되므로 신이 감히 마음대로 못하겠습니다 하고 신승선은 의논드리기를 역신 김종직의 주의를 수의할 적에 가볍게 논개한 자들이 어찌 죄가 없사오리까 하고 정문영은 의논드리기를 대강의 범한 바는 중합니다만 모두가 총급하여 잘못 생각한 일일 것입니다 하고 한치영은 의논드리기를 전일 대간 등의 범한 바는 비록 중하다 할지라도 일이 이미 사면을 겪었으니 법이 마땅히 용서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성준은 의논드리기를 역신 김종직의 죄를 논의에 붙일 적에 격론을 주장한다는 죄가 진실로 큽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에서 의득한 것일 뿐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11월 10일 이민 두 번째 기사 김영정을 대사안으로 삼았다. 영정은 용렬하고 비루하여 아는 것이 없다. 일찍이 함흥수가 되었으나 날마다 살림 꾸리는 것만 일삼아 이렇다 할 정치가 백성에게 미친 것이 없었다. 이때 왕이 대간을 위제함이 나로 심하자 사대부들은 모두 염증이 나서 피함으로 영정이 유순하고 나약한 것이 덕이 되어 헌부의 장이 되었다. 정조사가 되어 환경에 갔을 적에는 행탁을 모두 손수 열고 닫고 했으며 환경에서 72여 일 머무는 동안에 여비로 내리 주장과 아압 같은 물품을 다 팔아서 사복을 채우니 요동인 반송자가 더럽게 여겨 말하기를 호주사 재상이라 하였으니 호주의 실은 아주 가늘어서 중국 사람은 세세한 자를 보면 반드시 이를 들어 지목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11월 11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함경도 관찰사 이승건이 아뢰기를 신이 단천군 마곡현역에 이르러 보니 벽상에 써서 붙인 시가 있어온데 그 시야 고충을 자부한들 대중이 허여 앉고 홀로 서서 감언하긴 사람치고 어려우라 나라 떠난 이몸 이한 몸이 입처럼 가볍지만 고명은 천만고의 산보다 무거우리 함께 놀던 영준들아 나치 어찌 두터우냐
죽지 않은 간유들도 뼈가 이미 선을 하리. 하늘이 우리님 위에 사직을 붙잡을진대 어쩌다 그대를 살려 보내지 않으리 하였습니다. 신이 영리를 불러 물은즉 바로 이 종준이 쓴 것이라 합니다. 종준은 김종직의 문도로서 이미 중죄를 입었는데 오히려 징계를 아니하고 예시에 가탁하여 자기 뜻을 나타냈으니 묻지 아니할 수 없사옵기로 신은 이미 가두고 군문하게 하였사온데 만약 승복하지 아니하면 형장신문으로 내 심을 알아내는 것이었다옵니까? 아니 명하의 정승에게 수의하게 하였다. 윤필상 한치형 신승상 성존 정문영이 의논드리기를 이 종준이 이 시를 벽상에다 쓴 것은 반드시 내용이 있을 것이온즉 의금불하의금 잡아오게 하고 추국하는 것이었다옵니까? 아니 가하다고 전교하였다. 종준이 죄 없는 총을 무암하였으니 그 사모와 그의 계가 죽어 마땅하다. 총은 종실이었다. 유아를 저하고 음료를 이하여 사귄 사람들이 지명 지사가 많았고 조금도 기공자의 기품이 없었다. 별장을 양화도의 입구에 세우고 날마다 술잔들을 베푸는 것으로 낙으로 삼고 그 뜻을 강호에 두니 당시 사람들이 풍류공자라 일컬었다. 사옥이 있은 뒤 왕문인 유사들이 문자를 의탁하여 시세를 기용하는 것을 깊이 미워하자 승근이 왕의 의사를 탐지하고 이로써 온총을 사려고 하였으니 그 간교가 지극하였다. 승근은 성질이 본시 험사여 권기에게부터 아부하여 신수건을 섬겼다. 일찍이 진신들이 모인 좌 중에서 신수건은 참으로 공부의 자격이라고 극구 칭찬하니 권경우가 좌 중에 있다가 증색하고 말하기를 공께서 사람의 현능을 칭찬하여 조중에 전달하려고 할진대 마땅히 비난하고 공공한 선비로 조중에서 알지 못하는 자를 청가할 일이지 아무개 같은 이야 비록 칭찬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누가 모르겠소 하니 승건이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있었다. 연산군 1계 31권 연산 4년 11월 1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나아가다. 연산군 1계 31권 연산 4년 11월 14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상참과 조교를 받았다. 승지 이세영이 아뢰기를 지금 국형이 동거하고 있는 중 월심을 죽였사오니 죄가 산복에 해당하옵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율에 의해 처결하라 하고 경련에 납시었다. 여상군 1기 31권 연산 4년 11월 16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무신을 선발하여 후원해서 활 쏘는 것을 관람하다. 연산군 1기 31권 연산 4년 11월 16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좌의정 한치형이 아뢰기를 장차 천점에서 사냥을 하실 계획이온데 밤을 무릅쓰고 갔다 오시면 군마가 반드시 동상에 걸릴 것이오며 풍한에 감촉되면 성상께서 옥제가 밀항하실까 걱정이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문소전에 유독 천금을 못했기 때문에 사냥을 하려는 것이다. 세조께서도 일찍이 이전에 천금하신 일이 있었다 하며 지영 등과 육조 찬판 이상이 합사히 아뢰기를 문소전 천금은 조종조에 없었던 일이오며 세조께서도 역시 일찍이 천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조조에도 역시 이산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풍량궁에서 유숙하였기 때문에 군마가 피곤할 지경에 이르지 않았거니와 지금 밤을 범해가며 갔다 오게 되오면 군마가 반드시 동상에 걸릴 것이오니 성간대 정지하시옵소서 하였다. 연산군 1기 31권 연산 4년 11월 17일 기요 첫 번째 기사 대사관 김계행 등이 아뢰기를 숭례문 밖에서 얼어 죽은 사람이 있사오니 일기가 찬 것이 지금보다 심한 때는 없사오니 수많은 군중을 몰고 산판으로 오르내리오면 어찌 얼어 죽는 자가 없사오리까? 임금은 백성의 부모이온데 적자의 죽음을 걱정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승덕이 어찌 되겠사옵니까? 하였다. 연산군 1기 31권 연산 4년 11월 17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의정부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청계산에서 사냥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일기가 몹시 차니 군사가 어찌 얼어 죽는 자가 없사오리까 임금의 거둥은 경솔위에서는 안 되오니 참컨대 정지하옵소서하니 어서를 내리기를 나도 지금 편안치 못하고 또 민폐가 있다하니 우선 정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31권 연산 4년 11월 2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왕이 명하여 산산의 민전을 상원사에 두루 주게 하니 장령 이세인이 아뢰기를 세조조 때에 선산 제원 안에 있는 묵적 밭을 상원사에 내려주었사온데 그 후에 절중이 그 곁에 있는 민전을 침식하였으므로 성종조의 침탈한 죄를 다스리고 그 밭을 백성에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절중이 그 밭을 빼앗았사오니 횡포가 막심하온데 청컨대 그 죄를 다스리옵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제방 안의 땅이 비록 실제로 민전이었다면 충돌이었지 능히 빼앗을 수 있으며 비록 빼앗고자 할지라도 어찌 나에게 고하는 자가 없겠느냐. 이는 실로 선왕조에서 그 절중에게 허업한 것이었는데 지금 상고할 만한 호적이 없으므로 간사한 백성이 얽매여서 나를 속이려는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1기 31권 연산 4년 11월 22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계를 받 상참을 하고 조계를 받았다. 승지 최한온이 아뢰기를 전주의 죄수 승금이 간부 매동과 더불어 본부의 맹인 귀동이를 무위하여 죽였으니 죄가 산복에 해당하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율에 의해 처리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31권 연산 4년 11월 23일 을미요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나가다. 연산군 1기 31권 연산 4년 11월 24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나가다. 연산군 1기 31권 연산 4년 11월 26일 무오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연산군 1기 31권 연산 4년 11월 26일 무오 두 번째 기사 홍문관님은 관원을 인정전에 집합시키고 왕이 친히 책을 내기를 당나라 헌종은 스스로 검단을 복역하고 양무제는 스스로 사신하였고 대종은 재진의 말에 깊이 느꼈고 명제는 처음으로 서역의 귀신을 믿었으니 이네 임금은 정심 공부가 있지 아니하여 자모 수명을 연장한다는 말에 빠져 마침내는 백성을 해치고 나라를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애석하다. 누구는 부처를 숭배하며 수명이 짧았고 누구는 부처를 배척하여 수명이 연장했는가? 좌상이 전후 사실을 진술하여 생각하는 바를 빠뜨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응교 한 형윤이 장원을 하여 말과 안장을 내려 주었다. 금단은 도사가 금석을 볶아서 만든 약인데 먹으면 신선이 된다고 한다. 사실은 속세계를 떠나 불문에 들어감을 말한다. 연산군 1기 31권 연산 4년 11월 26일 무오 세 번째 기사 대관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세조께서 민전을 가져다 부처를 받드는 것이 아니옵니다. 비록 혹시 민전을 가져다 주었다 할지라도 전하께서 마땅히 개정하셔야 할 것이오며 만약 구차스럽게 부모의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 효도를 삼고 허물을 고치지 아니한다면 이는 선왕의 과실을 선포하고 들추는 데 지나지 아니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세조께서 하시지 않은 일이라면 내가 어찌 감히 지적해서 말하겠느냐? 너희들이 세조께서 주신 것을 거짓이라고 여기고 나더러 선조의 과실을 들춘다 이러니 그 죄는 배워 마땅하다. 지난번에 사관이 세조께서 하시지 않은 일을 들어 역사책에 썼다가 배임을 받았으니 경등도 이것을 알아야 한다 하며 대관이 사직장을 내었는데 왕이 듣지 않았다. 연산군 1기 31권 연산 4년 11월 3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이날이 동진 날이라 왕은 망골 리예를 행하고 따라서 삼전에게 하례를 드리고 표리를 진상하고 명전 전에 납시어 백관의 하례를 받았다. 연산군 1기 31권 연산 4년 11월 30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충청도 천안 사람 박원성이 변이 난 것을 고하니 명하의 은필상 정문영 한치영 성준 유자강 이극균 정미스로 하여금 빈청에서 근문하게 하였는데 사관도 참여하여 들을 수 없었고 오직 주서 이희순만이 참여하였다. 원성은 공초하기라. 지난 7월에 한마을에 사는 유학 유분 남계희 유승현 정윤자 이계옥동 유승종, 유승숙, 유풍년, 최유찬, 최철동, 최금왕이 박원근의 집에 모였는데 유분이 남계희와 김일선 등이 주살당한 사실을 논하기를 간신의 참소를 듣고 기사가 실지와 틀린다 하여 이러한 어진 인재를 죽였으니 이야말로 걸주의 세상이다. 누가 나가 벼슬하고자 하겠느냐?
어진 사람을 죽인 것은 천하에 없는 큰 병균이 오래지 않아서 반드시 큰 일이 있을 것이다. 윤필상이 인들근 놈아, 일손이 비록 살았을지라도 어찌 너의 벼슬자리를 빨싸 가겠느냐? 어찌 참아 죽인단 말이냐? 유장왕은 나미를 죽여 그 가산을 차지하고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어 또 어진 인재를 죽여 상을 타려고 한단 말이냐? 만일 내가 죽은 자의 자손이 된다면 마땅히 그놈들을 쏘아 죽이겠다 하고 상께 속하는 말이 있어 패역함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말하기를 간신의 말을 듣고 이런 제사를 죽였으니 지금 글 잘하는 자가 거의 다 죽었도다. 김종직은 충신인데 사문에 어째서 간신이라 일컫는단 말이냐? 하물며 그가 죽은 지 이미 오래인데 관을 쪼개서 시체를 베었으니 이 무슨 이치냐 하였으며 유부는 말하기를 금년대로 바람 불고 천둥하는 변이 많으니 어째서 그런 것이냐 하니 개인은 말하기를 해를 입은 자가 산천의 전기를 타고 났으니 지금 바람치고 천둥하는 변괴는 대개 이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유분이 개희와 더불어 이야기할 적에 유승현이 곁에서 곁따랐으며 정윤주와는 사문의 종직이 화심을 내포했다는 구절을 보고서 말하기를 종직이 어찌 화심을 내포한 자이겠는가? 주관이 화심을 내포하고서 도리어 종직더러 내포했다 한단 말인가? 종직은 충신이라 뒤 세상이 반드시 충신도에 오를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31권 연산 4년 윤 11월 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일식이 일어나다. 개변이 연산군일기 31권 연산 4년 11월 윤 11월 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윤필상 등이 유분 등을 당직청회에서 국문하자 유분은 고문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용을 토로 바쳤다. 남계의 사연으로서 유학 홍세필을 고문하였는데 불복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윤 11월 2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왕이 친히 모아관에서 사열식을 가졌는데 검열 하계 증이 임금이 내려주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해서 명하 의금부에 하옥시키고 국문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미미한 과실을 지적해내는 것이 점점 세밀하였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윤 11월 4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왕이 상천과 조계를 받았다. 왕이 이지욱, 박조 등의 노비를 빼앗아 내수사로 소속시키니 대간이 여러 날을 두고 굳이 다투었으나 듣지 않았다. 정은 최해가 아뢰기를 임금이 나란 일을 하는데 어찌 남의 사천을 빼앗습니까?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4년 윤 11월 4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추관에게 전교하기라 임금이 비록 부득한 일이 있을지라도 신하는 마땅히 숨어 겨주어야 하는 것인데 이 무리들이 현재를 지적하여 걸주의 세상이라 하였으니 그것이 옳단 말이냐? 사람이란 진실로 자기 과실을 모르는 법이다. 그러나 호원에서 활쏘기를 구경하는 것쯤이야 진실로 때로 할수 있는 일이며 그 나머지 희롱하는 일은 내가 하지 아니하는데 말이 이 지경에 이르니 어찌 까닭 없이 그랬겠느냐? 홍세필의 숙부 홍한이 죄를 범해 유배를 당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원망해서 이런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냐? 경등은 끝까지 심문해서 진상을 파악하도록 하라. 만약 굳이 숨기고 불복을 한다면 불로 짓는 것도 역시 가하다 하니 필상 등이 아뢰기를 이 무리의 패역함은 신들도 통분히 여기는 바이온데 감히 마음을 다하여 끝까지 심문하지 아니하오리까 하고 드디어 남계희를 고문한 결과 모두 불었다.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연 4년 연 11월 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상참과 조계를 받았다. 정윤자를 고문하여 곤장 8번을 치니 공초하기라. 종직의 사람됨을 신은 본시 알지 못하옵니다. 지난 병진년 봄에 예산에서 향시의 책제가 있었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조정에서 성종의 묘호를 의하는데 인자로서 의하다가 마침내 성자로 올렸으니 인과 성이 다름이 있는 것인가? 종직의 시호는 처음에는 문충이라 내렸는데 뒤에 문관으로 고쳤으니 나쁜 시호를 이미 고칠 수 없다면 아름다운 시호는 고칠 수 있는 것이냐 하였습니다. 신은 이로써 비로소 종직이 문장과 덕행이 있음을 알게 되었사온데 그 당시 시관은 바로 황인 유인호 김준손이었습니다 하였다.
연필상 유자강 이극균 친수군이 아뢰기를 종직의 시호는 조정에서 진실로 이미 의의를 전했거니와 성종의 묘호는 더욱 중대한 일이온데 황인 등이 감히 묘호로서 종직의 시호에 연대어 책제를 내어 초야의 비천한 선배에게 물었으니 이는 바로 조정을 경홀히 여겨 고론을 편 것입니다. 비록 사면령을 거쳤을지라도 군문할 것을 청합니다 하고 정문형, 한치형, 성준, 정미순은 아뢰기를 묘호에 인자를 올리지 않은 것을 당시에 한스럽게 여긴 자가 있었으니 책제를 내어 물은 것은 대개 이런 뜻일 것입니다. 종직이 비록 역신이 되었사오나 그 당시에는 역상이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들이 어찌 그 악을 알수 있사오리까? 또 군신을 연문하여 말하는 것은 본시 예사이오며 책제도 역시 유래 구애됨이 없사온데 이로써 신문한다면 불가하지 않을까 하옵니다. 하니 필상 등에게 전교하기를 책제에서 물은 말은 진실로 그러다 군문하라 하였다. 급기야 황인 등을 군문하자 모두 자복하기를 정윤좌의 공처와 같이 하였습니다. 필상 등이 조율하니 불응 위 사리 중으로 곤장 80대와 고신 3등을 삭탈하는데 해당하였는데 유지가 앞에 일에 앞서서 있었다. 그만두라고 전교를 내렸다. 연산군 1기 31권 연산 4년 연 11월 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전교를 내리기를 이 무리들의 정실이 가장스러우니 불로 지지는 형을 쓰는 것이 어떠하냐 하며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화두기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앗아가는 날이면 근문할 근거가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금만 지쳐도 되지 않겠느냐 하므로 드디어 유부 남계의 이유 성향을 지저대었다. 아휴.